Umformulierung der Worte, die wir zu oft verwenden. 자주 쓰는 단어들 중에서 아, 내가 이 단어는 조금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aber.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죠.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저는 회사에서 이메일을 쓸 때 대신 jedoch, andererseits, dagegen, im Gegensatz 등등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일을 할 때 다양한 업체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저랑 조금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누는 업체도 있고 반면에 아직도 짙은 존댓말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schon, 이미 여기저기 감초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죠.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bereits. 요거는 저 굉장히 많이 써요. 션보다는 베라이츠가 조금 더 이메일을 쓸 때 그리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션은 정말 뭐 메신저로 다른 회사 동료랑 얘기할 때 이때 더 많이 쓰고 이메일로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베라이츠를 더 많이 씁니다. 아우 뭐뭐도 뭐뭐 또한 이거 역시 정말 많이 쓰죠. Ebenfalls 한 이메일 안에 auch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싶으면 몇 개는 Ebenfalls로 바꿉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Gleichfalls도 있어요. Daneben도 있고 Dazu도 있고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맥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mer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이죠. Stets 이건 조금 더 예의를 차린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jederzeit. jederzeit를 조금 더 immer랑 비슷하게 섞어 쓰는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그 다음에 ständig. 뭐 계속해서 여전히 이런 뜻이니까 비슷한 뜻일 경우에는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äufig. 자주 있는 일, 어떤 일이 계속해서 뭐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ständig. 여기도 역시 쓸 수 있고 dauernd.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vielmals, oftmals, mehrmals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genauso 뭐뭐와 그대로 똑같이 이런 뜻이죠. ebenso ebenso 역시 저는 genauso랑 뭐 반반 섞어서 쓰는 것 같고 gleichfalls 뭐뭐 역시 그리고 identisch 이거는 뭔가 똑같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고 übereinstimmend 저는 이 übereinstimmen 이라는 동사를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요 데이터랑 저 데이터랑 맞춰봤을 때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A와 B가 동일하다 라는 뜻으로 genauso를 쓸 경우에는 übereinstimmend 역시 쓸 수 있습니다. sowieso 어쨌든 뭐 이게 됐던 저게 됐던 뭐 이런 뜻이죠. 요거는 ohnehin 이건 사실 저는 소비서를 여전히 계속 자주 쓰긴 하는데 저랑 일을 되게 자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다른 팀의 동료가 ohnehin을 되게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안 붙었는데 막 그 친구가 ohnehin을 자주 써가지고 덕분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고 저도 가끔씩 살짝 바꿔서 써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bald, schnell 이거 업체나 다른 동료들한테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 또는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빨리 해서 줄게 이런 대답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kurzzeitig가 빠른 시일 안에 라는 뜻이고 zeitnah 요것도 저는 많이 써요. zeitnah 그리고 zügig 이 단어를 종종 쓰는 다른 동료의 이메일에서 얻어온 표현입니다. vielleicht 너무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넣으면은 조금 약해지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 혹시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vielleicht를 쓰는 것 같은데 voraussichtlich 이걸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또는 eventuell eventuell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스스로 vielleicht를 너무 많이 쓴다는 자각이 들면서 요새는 eventuell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pfehlen 추천하다 라는 뜻이죠.
요거는 empfehlungen aussprechen 고급 단어 느낌이랄까? 아니면은 auf empfehlung von 누구누구